그렇다면 SUV 다음으로 어떤 차량이 인기를 얻을까요? 미국 시장의 경우 승용차보다도 픽업트럭이 더 높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픽업트럭의 판매량은 최근 6년 사이에 2배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는 적재 공간이나 트렁크가 보이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죠. 한국에도 픽업트럭이 있었습니다.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크로스오버 픽업트럭이 2021년도에 선보일 것 같습니다. 펠리세이드의 픽업트럭 예상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지하 주차장에 있는 산타크루즈가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 공개된 콘셉트는 2도 버전이었죠. 하지만 양산차 과정에서 4도 버전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몰입감이 강조된 디자인 내부에는 디자인에 있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는데 유려한 곡선을 강조한 승객실과 화물칸이 연결되는 디자인입니다. 렉스턴 스포츠보다도 한참 작죠.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의 키워드는 단연 SUV라고 할 수 있죠.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도 올해까지는 출고량에 있어서 세단이 조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출고량 기준으로 SUV가 더 많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지금 한마디로 SUV 춘추전국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르쉐나 벤틀리와 같이 전통적인 세단만 제조했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에서도 SUV를 출시하고 있죠. 마칸이나 벤테이가와 같은 럭셔리 SUV를 출시할 정도로 시장의 관심은 한마디로 뜨겁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다양한 신차가 출시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전성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판매량이 둔화가 되면서 성장세가 한층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라인업을 확장하거나요, 새로운 크로스오버 차량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UV 다음으로 어떤 차량이 인기를 얻을까요? 세단이 중심이었을 때만 하더라도요, SUV는 마치 군용차량처럼 조금 멀게 보였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앞으로는 픽업트럭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승용차보다도 픽업트럭이 더 높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미국과 중국 시장은 어떨까요? 픽업트럭은 미국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경우 포드의 랩터와 같은 픽업트럭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 내 소비자가 구입하는 차량을 살펴보면 승용차보다도 픽업트럭이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픽업트럭의 판매량은 최근 6년 사이에 2배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중국 시장과 함께 글로벌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세가 둔화된 자동차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픽업트럭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은 어떨까요? 실용성을 강조한 SUV도 글로벌 시장보다 비교적 좀 늦게 보급이 되었죠. 픽업트럭은 현재까지도 도로에서 실제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국내 소비자는 적재 공간이나 트렁크가 보이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죠. 마치 이러한 차량을 짐차로 취급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웨건, 포터, 봉고, 카니발, 픽업트럭이 사실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캠핑이나 레저 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요, 카니발과 같은 차량이 패밀리 차량을 대표하는 차량으로 최근 인식이 전환이 되었죠. 기존의 카니발은 자영업자가 구입하는 대표적인 차량이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요, 한국에도 픽업트럭이 있었습니다. 다치의 타코타가 출시가 되었고요, 다치가 철수하면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포드에서도 스포츠 트랙이라는 차량을 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쌍용차의 코란도 스포츠가 사라지고 렉스턴 스포츠가 픽업트럭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판매량을 보면 렉스턴 스포츠의 국내 판매량은 영하나 4만 대 정도에 이를 정도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소렌토가 4만 7천 대 정도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 본다면 예상외로 픽업트럭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캠핑과 레저 활동 등의
높은 실용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대형급 SUV보다도 넓은 적재 공간을 자랑하기 때문에 아웃도어 라이프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크로스오버 픽업트럭이 2021년도에 선보일 것 같습니다. 바로 현대차에서 선보이는 산타크루즈 픽업트럭입니다. 지금부터 벌써 4년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요. 2015년도 현대자동차는 디트로이트 오토쇼를 통해서 산타크루즈 콘셉트카를 공개했습니다. 당시에는 시장의 니즈만 충분하다면 일정을 보다 앞당길 수 있다고 현대차가 언급했었죠. 그 당시에는 출시 시기를 2020년이라고 했습니다. 내년이네요. 하지만 최근 인터뷰에서 한 해 늦춰니 2021년도에 출시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국내의 다양한 픽업트럭이 출시되기를 열망해서인지 다양한 픽업트럭의 사진을 볼 수 있었는데요. 중국형 산타페의 픽업트럭으로 합성한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측면부는 미국의 전형적인 픽업트럭을 기반으로 렌더링을 만들었죠. 멋진 디자인과 강인한 상남자 같은 디자인 때문에 이대로 나오더라도 충분히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없어서 판매를 못하는 펠리세이드의 픽업트럭 예상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멋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국내 커뮤니티인 클리앙에서 국내 지하주차장에 있는 산타크루즈가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처음 포착이 되었죠. 산타크루즈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 보기 힘든 희귀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터운 위장막 차량으로 주요 디자인 포인트가 완전히 가려져 있어서 디자인의 특징을 알아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콘셉트와 비교해보니 산타페 디자인과 상당히 유사한 느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산타페 플랫폼을 활용한 산타크루즈라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2015년에 공개된 콘셉트는 2도어 버전이었죠. 하지만 양산차 과정에서 4도어 버전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출시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장막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어서 디자인을 유추하기 힘든데요. 하지만 힌트가 있죠. 최근 콘셉트와 양산차 간의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콘셉트 카를 보면서 디자인 특징을 가늠해 보겠습니다. 전면부의 디자인은 현대차의 한 세대 전의 차량과 유사합니다. 이전에 산타페를 연상시키는데요. 중앙에 커다란 헥사고날 그릴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집 패턴의 그릴 내부의 형상은 양산차에서 조금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출시된 산타페 TM은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이 반전된 형태로 출시가 되고 있죠. 따라서 2015년도에 선보인 콘셉트와 달리요. 헤드램프와 안개 등 위치가 서로 이동하고 헤드램프 자리에는 주간주행 등 그리고 방향지시 등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측면부의 디자인은 둔탁하고 강인함을 강조한 기존 픽업과 달리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입니다. 부드러운 선을 강조한 후면부 디자인은 안락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산타크루즈는 모노코크 기반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다른 픽업트럭과 달리 승차감에서도 한층 더 안락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와 함께 후면부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는 머플러의 디자인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 디자인을 생각해보니까 연목구름이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제네시스 GV70에서 본 머플러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개성있는 디자인인데 차체가 높은 SUV나 픽업트럭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일드한 느낌의 타이어 형상은 온로드보다는 오프로드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할 것 같은 패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몰입감이 강조된 디자인 내부에는 브렘보 캘리퍼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차량이 럭셔리급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양산차 차량에서는 브렘보와 같은 부품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는데 유려한 곡선을 강조한 승객실과 화물칸이 연결되는 디자인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이 양산차에도 적용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적재형과는 소형 픽업트럭이다 보니 사실 크지 않지만 그렇다고 중형 SUV 이상의 적재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콘셉트카를 통한 새롭게 포착된 위장막 차량의 디자인을 유추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국내외 주차 구역의 크기가 2.3m에 길이가 한 5.0m가 되죠. 따라서 위장막 커버를 포함하더라도요, 크게 잡아도 5m 미만의 픽업 트럭으로 유추가 됩니다. 따라서 국내 픽업 트럭을 대표하는 렉스턴 스포츠보다도 한참 작죠. 그리고 곧 출시될 포드 레인저보다도 작은 사이즈라고 예상됩니다. 5m가 안 되는 사이즈는 국내 주차장 환경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최적화된 실용성이 강조된 픽업 트럭으로 수요가 제법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모노코크 바디의 장점인 승차감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그리고 안락함이 결합이 된다면 벤츠가 최근에 선보인 X클래스처럼 고급스러움이 강조된 픽업 트럭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풀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미국 공장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국내 출시가 불투명하다는 점이죠. 그동안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 국내에 출시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화물차의 장점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은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용성이 높은 SUV 시장 다음으로요. 픽업 트럭이 저변을 확대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저변이 확대가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다양한 차량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겠죠.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